에나라고 불리는 20대 중국인 여성이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에나의 집에서 흰색 가루를 압수했습니다. 마약 가능성을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팔고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여성 에나. 이틀 전 에나의 집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성분 미상의 액체가 담긴 통과 흰색 가루 등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에나는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압수해 간 건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 안약 그거를 가져갔고 그 흰색 가루는 세탁세제 그거 가져갔고 빨대 있잖아요. 그 빨대를 가져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압수한 흰색 가루의 포장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량의 흰색 가루가 밀봉 가능한 작은 비닐봉투에 들어있어 일반적인 세제 보관 방식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혐의를 부인 중인 에나가 지난해 9월에서 10월쯤 버닝썬과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파는 걸 봤다는 전현직 버닝썬 직원 3명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오면 에나를 추가 소환할 계획입니다. 자택과 차량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구속된 버닝썬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이 직원을 상대로 마약 입수와 유통 경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